바로 어제였죠. 29일 자정에 풀린 신작 도트 RPG 시 오브 스타즈 출시와 함께 시작은 메타 94점을 찍었지만 현재는 스위치 기준 메타 91점에 안착했는데 과연 이 게임이 그 정도의 게임일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딱 보면 그냥 별거 없는 도트 게임에 거기다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턴제 게임인데 이것도 거품 아니야? 시 오브 스타즈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우주 명작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이죠. 크로노 트리거를 베이스로 일부 게임의 특징을 모방했기 때문이고 제가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크로노 트리거, 요즘 세대라면 잘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아재라면 또 JRPG를 좋아했던 세대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명작이죠. 당시 시간을 베이스로 한 스토리와 탑뷰 시점의 전투,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린 캐릭터 디자인, 파판의 아버지였던 사카구치 히로노부와 득해를 만든 호리 유지가 개발자로 참여하는 등 서구권에선 드림팀이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꿈같은 게임이었다고 할까? 그랬던 게임이 후속작도 없이 무려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만든 이도 겉모습도 다르지만 크로노 트리거의 DNA를 담아 시 오브 스타즈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크로노 트리거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이 게임을 보며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순간 하는 순간마다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니까요. 그럼 얼마나 담고 모방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파트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먼저 보이는 것처럼 월드맵 디자인이 거의 같습니다. 과거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트가 더 깔끔해진 것 외에는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구도까지 똑같죠. 다음은 필드입니다. 필드 역시 크로노 트리거와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일부 추가된 액션, 그러니까 벽을 오르거나 점프 등을 제외하면 고저차가 있는 맵을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등의 간단한 퍼즐 방식 또한 두 게임 모두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전투입니다. 두 게임 모두 랜덤 인카운터가 아닌 심볼 인카운터를 채용했고 탑뷰 시점의 전투에 최대 3명이 참여할 수 있는 파티 인원, 적과의 조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캐릭터의 포지션, 특정 멤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료와의 연계기 등 UI를 제외하면 전투 역시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음악입니다. 게임에 대한 열정을 보고 실제 크로노 트리거의 작곡가였던 미츠다 야스노리 씨가 객원 개발자로 참여하는 등 게임 전반적인 부분에서 크로노 트리거를 연상케 하는 부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방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시 오브 스타즈는 앞서 말했던 필드에서의 새로운 액션과 시간을 이용한 퍼즐 외에도 특히 전투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원작인 크로노 트리거는 액티브 타임 배틀이라고 일정 게이지가 차면 행동할 수 있는 턴제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선 역동성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 결국 가만히 대기하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는 몰라도 현재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오브 스타즈는 턴제이지만 최신 트렌드에 맞춰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저스트 가드와 저스트 공격을 추가했는데요. 공격 시 타이밍에 맞춰 공격 버튼을 정확히 누르면 추가 탈을 날리거나 방어할 때도 역시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누르면 데미지가 감소하는 등 전투 중 플레이어가 멍때리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함으로써 턴제이지만 턴제 전투 같지 않은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놀랍게도 시 오브 스타즈만의 특징이 아닌 과거 슈퍼마리오 RPG에 존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슈퍼마리오 RPG도 공격하고 방어 시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누르면 추가 공격이나 방어가 가능했죠. 참고로 시 오브 스타즈에선 기본 공격 외에도 스킬에도 버튼 입력 시스템을 넣었는데 대표적으로 발레리 스킬 중에 달의 부메랑은 공격 시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누르면 계속 반사를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기술 역시 마리오 앤 루이지 RPG 페이퍼 마리오에 있던 등껍질 공격과 비슷합니다. 부스트 시스템도 개념으로만 봤을 땐 힘을 모아 더 강한 공격을 한다는 측면에서 옥토패스 트래블러와 유사하죠. 이처럼 시 오브 스타즈는 완전 독창적인 게임이 아니라 고전 게임들에 완성했던 기본 틀을 가져와 만든 게임이지만 단순한 모방작에 머물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거나 재해석했고 추가로 다른 게임의 시스템까지 넣으면서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줬습니다. 물론 그 재미가 과거 크로노 트리거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파란 눈의 외국인이 만든 JRPG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다수의 매체로부터 호평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매체에서 장점이라고 말하는 특징 대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임에 대한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즉 이미 28년 전에 증명이 된 게임 시스템을 다시 멋지게 구현한 것만으로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평가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감성을 갖고 있거나 JRPG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국한된 평가이지 이쪽 장르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뻔한 JRPG 내러티브에 단순한 턴제 RPG 그 이상으론 보기 어려울 테니까 편하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임은 많아도 모두가 만족하는 게임은 없으니까요. 참고로 현재 이 게임은 전 플랫폼으로 출시되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스페셜 가입자라면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아 플레이할 수 있고 게임 패스 가입자 역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